제니는 페스티벌 공연 일정으로 오사카에 와 있다. 담은 채로 춤추셨잖아요. 진짜 하필 오늘 아침에 담이 와가지고. 어때 나의 찐 휴족 붙이는. 니 다 붙이라. 세 박스 있다야. 휴족 시간을 다 붙이고 기분이 좋아진 제니다.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제품을 언박싱 하려나 보다. 아니 근데 네? 이 그림을 보잖아? 못 알아듣겠지만 이 비누로 뽀송뽀송하게 엉덩이를 닦으면 탱글탱글한 엉덩이가 되는데. 아 진짜? 근데 솔직히 궁금해하지 않아? 언박싱인지 홈쇼핑인지 잘 모르겠다. 그치? 다시 한번 새로운 엉덩이가? 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 네. 첫 판매에 성공한 제니다. 언니 발바닥 붙였어? 그거 뭔지 알지? 그건 안 살게요. 이거 안 사. 만만치 않은 손님을 만났다. 근데 이거 진짜 들어봐봐. 불편한 신발 부츠 같은 거 신고 있을 때 발 끝에 약간 독소가 모이는 느낌 안 들어요? 네. 이 손님 호락호락하지 않다. 이걸로 또 말을. 그 뭐야? 이거 스커핏. 참 귀여워. 어 이건 좀 귀엽다.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. 야 이거는 제가 반띵 드릴게요. 어때요? 아. 감사합니다. 네, 이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죠? 이거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. 어. 일단 내가 두 개만 더 팔고 샌드위치. 장사 먹을게. 생각에 응? 밥도 뒷전이다. 혹시 반신욕 좋아하세요? 아 아니요. 아 취향이 조금 저랑 안 맞으시네. 앞에 뭐 시나몬롤이 그려져 있는데 아... 제가 안 살 수가 없죠. 집에 욕조 옆에 이렇게 세워만 둬도 반신욕이 막 억지로라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? 말이 청산 뉴스다. 어, 제 개인 추천템입니다. 아, 네. 진짜 와. 이건 뭐예요? 벌써 먹고 싶다. 와. 마스카라를 제가 못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뷰러를 잘 못 찍어요. 뷰러를 찍고 마스카라를 하면 또 마스카라가 닫혀져 있는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열이 나는 마스카라를 써보고 싶었는데. 어머나 세상에. 열이 나는 마스카라인데 쿠로미가 그려져 있네. 어? 구매. 두 번째 판매에 아, 성공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달 판매왕은 따놓은 당상이다.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시나몬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아이고. 이거 진짜 짱 마음에 들어. 집게핀이야. 언니 몰래 장바구니에 어, 넣어놓은 게 들켜서 괜히 말을 돌리는 제니다. 어, 이건 너무 큰 건데? 이것 또한 저는 이제 뭡니까? 이동을 많이 하니까 아. 손톱깎이 갖고 다니려고 손톱깎이 샀고요. 이거는 핸드폰 액세서리인데 좋아요? 네. 이거 빨리 뜯어서 붙이고 싶어. 시리즈는 여기서 끝이 나고요. 귀엽네요. 이거는 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아... 약간 농담이 살벌하다. 네. 말랑말랑거리는 거 좋아해서 한번 사봤어요. 그리고 이 귀엽잖아.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. 제니의 아... 알 수 없는 취향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모양이다. 아이고 하려고. 그리고 이거는 다 만약에 질린다? 언제든지 수납장에 딱 갖다 올려놓기만 해도 너무 귀여워. 제가 집에 가볼게요. 수납장에 있는지. 진짜 언제든지요. 솔직히 진짜 귀엽잖아요. 제니가 더 귀엽다. 하지만 안 삽니다. 이건 안 사요? 네. 판매왕이 당황하기 시작했다. 아, 사줬잖아요. 제가 다섯 개짜리 사고 언니한테 세 개 주기로 했잖아요. 칫솔 반납할게요. 까다로운 손님이네. 저 지금 두 개밖에 안 샀거든요. 끝났나요? 언박싱?